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대서남 인력사무소인데요. 대서남 인력사무소의 열혈 일꾼 이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러만 주십시오.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열혈 일꾼, 파워 일꾼 이재입니다. 네, 제시 이번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 제가 이번에 충남 공주에 다녀왔는데요. 아, 올해 정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비 피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것도 역시나 또 비 피해를 입은 농촌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다녀오시죠. 아, 드디어 알아보시는구만. 이번에는요, 저희 인력사무소에 저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달려갑니다. 파워 넘치는 일꾼이 간다고요. 처음 들어온 의뢰에 기운 넘치게 향했는데요. 그런데 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일꾼 파워 일꾼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힘을 가득 안고 일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일꾼 왔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일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요즘에 충남 공주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저 뉴스로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폭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참 많은데요. 특히 농사가 한창인 농촌은 장마 기간 폭우가 내리면 농작물부터 축산까지 피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역시나 폭우는 농촌 마을에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아, 그럼 제가 오늘 비 피해 복구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 네. 위로해 주기 겸 아. 네, 음식을 차려서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탄천면 쪽에 가시면 네. 그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기다리시는 네. 이 열혈 일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군요. 네. 탄천면으로 네. 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힘 보탤 곳이 있다고 해 서둘러 탄천면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꾼 왔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오면은 이제 음식도 돕고 뭐 할 일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아, 다들 나와 계시는 거 보니까 큰 행사가 있는 건가요?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신 어르신들을 아. 위해서 저희들이 삼계탕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닭을 날라야 되는데 닭이 너무 무겁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부녀 회장님들밖에 없어요. 여자분들밖에. 그 힘쓸 남자분이 필요하신데 제대로 구하셨네요. 일꾼이 아~ 제대로 구하셨어요. 보세요. 오~ 아~ 제가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20kg 넘어요. 그럼요. 많아요. 그건 나도 좀 힘들겠는데. 아, 여기 들어있어요? 네. 개봉박두. 우와. 오늘 준비한 닭이 네. 400여 마리가 넘어요. 400마리가 넘어요? 네. 아이고, 닭이 이게, 우와! 어, 치킨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우와! 우와, 얘네 그냥 몇 번을 날라야겠네. 생각보다 많은 양에 놀라긴 했지만요. 제가 누구예요? 열혈 일꾼, 파워 일꾼 이재입니다. 삼계탕을 드시고 기뻐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르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시 얼굴은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무거. 아유, 아이고. 아, 어머니. 예. 힘들어도 봉사하시는 거니까. 아, 좋죠. 좋으시겠어요, 진짜. 예, 어르신도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힘들지 않으시고요? 예,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아유, 와.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야,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행복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을 느낀다는 탄천면 새마을회 회원들. 수혜가 아니더라도요, 마을을 가꾸기 위해 쓰레기 분리 작업은 물론 음식 나눔까지 마을에 필요한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답니다. 아, 제가 지금 직접
나는 이 닭들이거든요. 예. 제가 힘쓴 거예요. 예. 이 닭들로 이제 손질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어머니 제가 손질 이런 거 하면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러줄게요. 아, 네. 예. 청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꽁지를 먼저 떼고. 어, 이거 똥집인가요? 예. 똥집이 아니라 꽁지야. 꽁지예요? 예. 오 미끄러워. 아 힘 좀 써봐요. 아니 이게 어 됐다. 어. 닭 손질 처음 해봤는데요. 저 와. 많이 혼났습니다. 어? 아 총무님 맞다. 예. 아니 삼계탕이면은 가를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밥하고 뭐 대추랑 밤이 넣은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계탕이면? 우리는 한 번에 육수를 내서 다 같이 넣고 끓여요. 엄나무, 황기, 대추, 인삼, 녹두, 마늘, 양파. 그게 다 들어가요? 저기 생강. 이 모든 재료를 넣고 푹 우려내면 이렇게 진한 국물이 완성된답니다. 어르신들께 제대로 몸보신 되겠는데요. 자, 삼계탕이 푹 고아지는 동안에도 쉴 수 없습니다. 겉절이를 버무려야 하거든요. 잘한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자, 맛이 어떨까요? 오 좋아. 짭조름하면서 어 매콤한 올라오래. 아 이거 혹시 제 손끝에서 나온 그 맛? 그 맛. 아. 역시 제이 씨 손맛이 들어가서 네.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야 오늘 뭐 닭나르고 삼계탕에다가 겉절이까지 그래도 봉사하는 보람이 있네요. 아 그럼요. 어느덧 가까워진 식사 시간. 서둘러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삼계탕도 완성됐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도 입맛에 맞으셨는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혹시 지금 농사 짓고 계시나요? 네, 예. 어떤 농사? 벼농사도 좀 짓고 밭농사도 좀 쳐요. 아, 그러면 이번에 좀 비 피해를 좀 입으셨어요? 아, 많이 입었죠. 아, 어떻게 되셨어요? 내 농사채의 3분의 2는 아이고. 절단 났다고 보면 되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야, 그 참 저 여름으로 다 저기 그건 일여름 못 마르니까 오늘 참 이렇게 저게 해주셔서 참 고맙죠.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비루다가 막 인해서 그냥 하우스가 다 침범해갖고 물속에 퐁당했어요. 물속에 퐁당해갖고 화학김에 집에서 매일 술 먹었어요. 분녀회에서 이게 경로 일종의 저기 한다고 해갖고 아 무지하게 위로가 되죠. 이거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랬다고요. 여러분들을 뭔가 즐겁게 만들고 위로할 수 있고 이런 일이라면요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예!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받으시고 제이 씨 이번 인력 사무소는 꼭 일손이 더 필요한 곳에서 아주 제대로 일하고 오셨습니다. 수혜를 입은 마을 어르신들께도 마음의 위로가 또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아까 그 닭 나를 때 저 땀 보셨죠? 네. 진짜 무거웠습니다. 한 15분 네. 이상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지금 방송에 나가더라고요. 아, 네, 삼계탕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차려 드렸더니 너무나도 또 맛있게 드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무엇보다 기원합니다. 자, 대세남 인력사무소 이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 똘똘 뭉친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린이집을 찾아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는 멋진 청년들을 만나보시죠. 제가 좋아 상큼해요 달콤해요 내가 가진 재능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는 충북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함께할수록 웃음 가득한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청주의 한 대학교인데요. 대학 캠퍼스 언제 찾아도 낭만 가득한 곳이죠. 오랜만에 오니 저도 설레는 마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오늘 정말 뜨겁거든요.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방학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태양보다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당황도 잠시 감 좋은 제가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잘 보이도록 해준답니다. 다들 한데 모여 뭔가 연습이 한창인 모습인데요. 이게 걸리지도 않아요. 오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요정님. 무슨 일이세요? 영수가 채소를 먹지 않아서 엄청 아파하고 있거든. 언뜻 보기엔 대사 연습을 하는 것 같죠? 6번 할게요, 몸속. 네. 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제가 태양보다 뜨거운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어우, 뜨겁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대학교잖아요. 네. 유치원 같기도 하고, 뭐, 아까 혈관이 잘 흐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연극영화과? 뭐예요?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서한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찾아가는 인형극단을 하고 있는. 네, 동아리입니다. 오, 찾아가는 인형극단이요? 네. 무슨 모임이에요? 저희 찾아가는 인형극단은 청주시 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육 인형극을 보여주고 있는 봉사동아리입니다. 아, 그럼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인형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형. 네. 연습도 늘 실전처럼 의상까지 제대로 차려 입으니 보세요. 인형 맞죠? 채소 인형으로 변신 완료! 인형처럼 정말 귀엽죠? 이제 진짜 인형이 됐거든요. 오늘 어떤 공연이에요? 저희 오늘 냠냠 채소는 맛있어라고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좀 더 채소를 친근하고 재밌는 요소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춤도 추면서 좀 더 이제 채소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은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재능나눔 대학생 봉사단의 일원들인데요. 충북도 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전공과 끼를 살려 이웃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우리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충북인재 재능 나눔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그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앞으로 진흥원에서도 더 체계적인 이런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대학생들이 펼치는 재능 기부 현장 함께 만나볼까요? 아무거나 봐도 역시 젊은. 양손 가득 준비한 짐을 들고 도착한 곳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기다리고 있을 꼬마 관객들 생각에 다들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제가 함께 따라 나서 보니 공연에 앞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관객 입장! 몇날 며칠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제가 다 설레고 긴장되더라고요.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공연이 지체되면 안 되겠죠? 모두 질서도 잘 지켜준 덕분에 빠르게 착석 완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보내주는 큰 박수와 함께 드디어 인형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시선 끌기에 성공한 걸 보니 열심히 인형 만든 보람이 있네요. 인형극이라 그런지 다들 집중해서 잘 보죠. 한편 무대 뒤에선 학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좁고 더위로 후끈 달아오르기까지.
변신의 연기를 다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견스럽더라고요. 영수의 몸속 영웅들이 채소를 먹지 못해 세균에게 지고 있어. 채소 요정의 열연이 아이들에게도 통한 걸까요? 감정 몰입 제대로 한 관객들이 속출합니다. 우는 모습도 어쩜 이리 귀여울까요? 내가 가진 재능을 살려 우리 이웃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달한 시간. 아이들은 거짓말 잘 못한다는 말이 있죠. 표정만 봐도 오늘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만하면 오늘 공연 대성공입니다.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기들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 통해서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자주 보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보육교사가 꿈이 아니었어서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아기들도 너무 예쁘고 뿌듯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육교사로 해볼까 하고 뭔가 진로에 대한 결정도 내리는데 좀 이게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재능 나눔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충북의 인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이들의 뜻깊은 활동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작은 무대지만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기 위해 연기 연습은 물론 소품까지 직접 준비하며 열정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기대할게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수해로 인해 크게 상심했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삼계탕 한 그릇으로 위로를 전한 공주 새마을 부녀회와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대학생 봉사단까지 우리 이웃들의 나눔의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